몇변하기 I, 갈고리 J, 일과 분멸한 K, 니은이네 L, 산두개 N, 번개처럼 N, 동그라미 O, 차렷경례 P, 동그랑 땡 Q, 옆발자 R, 꼬부랑길 S, 티셔츠 T, 얼굴이네 U, 승리의 V, 엉덩이 W, 아니다 X, 하늘 향해 두팔 벌려 Y, 지그재그 G, 칙칙폭폭 A, 하나볼록 B, 고브라진 C, B와 반대 D, 귓바퀴 E, 지팡이 F, 스카프 메고 G, 내다리 H, 내리고점 J, 갈고리, 아니, 내리고점 아닌데. 갈고리점 J, 일과 부메랑 K, 숫자 1, L, 동굴 두개 M, 동굴 한개 N, 도넛 O, 차렷경례 P, P와 반대 Q, 꽃줄기 R, 꼬부랑길 S, 티셔츠 T, 얼굴이네, 어? 과학이 T인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 네, 걸렸네요. 제가 지난주에 그 복지관마다 강사 간담회가 있어요. 매 분기별로. 여기는 제가 이제 어제 있었는데 참석 못했고, 주안은 제가 수업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수업 끝나고, 아, 수업하려고 막 올라가는데 복지사님 쫓아왔어요. 그 센터장님이 강사님들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가지고, 저희라도 왔다 가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수업을 중간에 하나 빼고, 딴날 이제 보강하는 걸로 하고, 갔어요. 센터장님이 기니 하실 말씀이 뭔가 들어봤더니, 주한 노인 문화센터 거기는 이제 오픈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분이 이번 6월 달이 되면 이제 5년째래요, 5년째. 이제 6월 달에 이제 임기를 마치고 그만둔다고, 그 얘기 하시려고, 복지관 분들한테 대신 인사 좀 전해달라고. 근데 어쨌든 깜짝 놀란 게, 거기 처음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강의하시는 분들이 한 6, 7명 되시더라고요. 10년 넘게. 초창기 멤버로. 저는 거기 참석을 잘한 것 같아요. 아니, 국민연금이네. 이런 생각, 강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침에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강의하면 용돈벌이는 하시잖아요. 아, 선생님들 한 20명 이렇게 모이셨는데 다 여자예요. 남자는 저밖에 없어. 환영을 아주 뜨겁게 받았어요. 그리고 연세도 다 라인 댄스 하시는 그런 분, 뭐 한두 분 빼고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아,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게. 그래서, 어쨌든 가서, 야, 여기는 10년 넘게 계속 강의도 하는구나. 자기들이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센터는 선생님들 안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지관이나 센터에 누가 새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안 나가는 이상은 어지간하면 어떤 복지관은 이제 몇년 주기로 일부러 교체를 다 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가끔 이제
마술도 좀 한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 있던 국장님이 서열 1위거든요, 국장이. 근데 그분이 자기는 행사 때 와서 마술 좀 해달라고.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아, 행사는 제가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복지관이나 우리 학원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지. 자기네 행사 때 오시는 마술사가 있대요. 프로. 소개시켜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연계되면 좀 마술을 더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참석해서, 어쨌든 참석해서 그런저런 정보들을 좀 알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아, 그 얘기를, 그거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다시 할게요. 더하기 T, 얼굴이네 U, 승리의 V, 엉덩이 W, 아니다 X, 두손 들고 춤을 춰요 Y, 지그재그 G. 자,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 원래보다 좀 많이 아까 다 보셨죠 잠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 딴 말이 나오면 침해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쓴 거예요. 식물인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야, 그 사람 식물인간 됐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야채 인간 됐대. 이렇게 되면, 아, 이게 말이 생각대로 안 나오잖아요. 치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란 얘기예요. 나 환갑잔치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육갑잔치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치매라고 생각하라 이거죠. 우리 손녀가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예, 컨테이너에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치매다.
나 친구하고 아메리카노 커피 마셨다고 그래야 되는데, 아프리카 커피 먹었다 그러면 이제 치매 아닌가 이런 생각 하자는 거예요. 자, 밑에 거는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배에 올라탔어요. 주책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할머니가 올라타고 나서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치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누구세요? 예, 네,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둘다 치매.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말, 할아버지야, 할머니 말은 예. 네. 치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후에 거는 이분 저기 저 인큐베이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치매 한다는데 생각이 안 나지.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안 나지. 그러니까 치매라니까요. 그리고, 아니 치매 한다면요. 예. 네. 그냥 아니, 이거 다 웃자고 한 얘기니까, 웃자고 예, 네, 웃자고 한 얘기니까. 예. 네. 자, 치매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또몇개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졌는데,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내가 올라가다 넘어졌는지, 내려오다 넘어졌는지 생각 안 나면 치매. 화장실에서 이제 바지를 벗었는데, 이를 다 보고 벗은 건지, 이를 보려고 벗었는지, 예, 네, 그게 생각 안 나면 치매다. 그리고 이제 그 요새 며느리들이 손자와 손녀 좀 봐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러분들 봐주시나요? 아유, 그러시구나. 근데 손자, 손녀로 사실 봐주면 진짜 자기 시간이 없어지죠. 예뻐 죽겠는데, 돌봐주는 거하고 예쁜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지난 그 저기 설날 딸들이 둘이 있는데 딸들이 오래간만에 집에 와서 한 이틀 지내니까 너무 반갑더래요. 설날 명절 다 끝나고 이제 갔잖아요. 또 자기들 가니까 더 반갑더래요. 그러니까 딸들이 왔다 가는데도 같이 있는 게 이제 불편한 거지, 사실은. 그 전에 맨날 부부끼리 생활하던 그 생활하고 뭔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손자, 손녀를, 야, 나는 안 봐주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안 봐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지금 누가 제시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첫 번째, 애한테 사투리 가르친다. 예, 그 며느리하고 이제 손자 손녀 같이 있을 때 툭하면 사투리 쓰는 거죠. 이 갓나 새끼 막 이러면서. 두 번째는 밥을 씹다가 먹여준다. 옛날에는 그랬었지, 그렇죠? 예,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쁘다고 씹다가 한번 먹여줘 봐라 그러는 게 절대 안 먹힌다고. 아, 화투를 가르쳐라. 예. 그 다음에 애가 코를 흘리면 걸레로 얼굴 닦아줘라. 요새 현대적인 며느리들한테는요, 이 다섯 번째가 제일 낫대요. 뭐냐면,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해라. 나 복지관 가서 영어 배우거든? 근데 영어를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다 그러면 애 발음 다 내린다고 절대 안 맡긴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이제 여러분 다 옛날에 보셨던 거예요. 한 20년 전쯤에. 근데 좀 재밌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요거는 한 3, 4분만 제가 틀어드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QR코드 해갖고 왔어요. 이거 한 14분 26초인데, 보시면 오래간만에 진짜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잠깐만 좀 보실게요.
와. 그리고 그것은 무슨 무슨 색깔입니다 할 때, it is, 땡땡 그랬습니다. 자, 이건 복습이니까 빨리 한번 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건 빨강색이에요. 시작. 아니, 그것은 빨강색이에요. It is red 그러면 되지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It is red. It is red. 노란색이에요. It is yellow. 자, 파란색이에요. It is blue. 자, 우리 색깔만 따라해 보실까요? 블루. 블루. 블루가 파란색이긴 한데, 영어에서 블루는 우울한 걸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랬지요? 자, 보라색은 퍼플, 녹색은 그린, 주황색은 오렌지, 검정색은 블랙, 흰색은 화이트, 금색은 골드, 은색은 실버, 핑크색은 갈색은 브라운. 자, 요런 색깔이 있는데, 요런 색깔에 대해서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한번, 뭘 좋아하냐고 물어볼 때, 자, 한번 여기 화면을 보세요. 당신은 뭘 좋아하세요? 이럴 때,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What do you like? 그렇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What do you like? 네, What do you like?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뭐 좋아하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뭐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I like 땡땡 그러면 되죠. I like 땡땡. 근데 like 대신에 love 써도 괜찮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I love you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내가 되게 좋아한다 그럴 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걸 갖고도 러브를 많이 써요. 실제 영어 회화에서는. 나는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 그러면 I love 아이스크림 막 그러고요. 나는 무슨 영화 좋아하면 I love 무슨 영화 이렇게 막, 러브란 말을 꼭 애정 관계에서만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like가 생각이 잘안 나시면 러브란 표현을 써도 된다. 자, 아까 우리가 빨강색 했기 때문에 나는 색깔에 대응을 했으니까 나는 빨강색을 좋아해.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요? I like red 그러면 되죠. 자, 이제 영어 회화로 해보세요. 난 노란색 좋아합니다. 시작. 그렇지. I like 해보세요. 같이. 예, 나는 파란색 좋아해요. 시작. I like blue.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나는 보라색 좋아해요. 시작. 예, I like purple. 자, 녹색 좋아해요. 시작. 예, 한번 소리 내보세요. I like green. I like green. 그렇죠. 그러면 나는 녹색 좋아해요. 그런 말이에요. 자, 나는 주황색 좋아해요. 시작. Orange. 나는 검정색이 좋아. I like black. 자, I like 뒤에 좋아하는 거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지요? 자, I love you 할때 you가 뭐였어요? 당신이지요? 그러니까 I like you 그러면 난 당신 좋아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이따 나눠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금색이 좋아. 시작. 은색이 좋아. 시작. 핑크색이 좋아, 시작. 갈색이 좋아, 시작. 자,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영화, 영어로 뭐라 할까요? 영화, 무비. 그다음에 우리 푸드 들어보시죠. 푸드, 네, 음식입니다. 푸드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쿠킹이란 말도 많이 나오죠. 쿠킹 오일, 뭐 쿠킹 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쿠킹이 요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사람들. People. 보라색은 purple. 사람들은 people입니다. People. Boat people 들어보셨죠? Boat people. 배 타고 다른 나라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그 보트 피플 할때그 피플이 사람들입니다. 걷는 거 뭐라 그래요? 워킹. 스포츠는 그냥 노래하기는 싱잉. 책은 북. 여행은 트래블. 따라해 보세요. 트래블. 음악은 뮤직. 대화는 토킹. 우리 토크쇼 할때그 토크입니다. 토킹. 산은 마운틴. 원래 이제 마운틴이라고 보통 하는데 실제 미국 사람들 발음할 때는 TA는 그 잇몸에다가 혀를 붙인 다음에 그냥 하혈시키지 않고 뗐다가 붙이기만 해요. 마운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하탄이라는 것도 맨하튼, 맨해튼 이렇게 해야지. 맨하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 단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비, 무비, 푸드, 푸드, 쿠킹, 쿠킹, 피플, 피플, 워킹, 워킹, 스포츠, 스포츠, 싱잉, 싱잉, 북, 북, 트래블, 트래블, 뮤직, 뮤직, 토킹, 토킹, 마운틴, 마운틴. 자, 나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I like movie 그러면 되죠? I like movie 이렇게 이어주면 되죠. 자, 해보세요. 나는, 네? 아, 다안 드렸어요, 이건. 지금 드릴 거예요. 네. 지금 드릴게요. 네. 자, 해보세요. 나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시작. I like movie. 나는 음식을 좋아해요. 시작. 나는 요리를 좋아해요. 나는 사람들을 좋아해. 예, 네, 나는 걷는 거 좋아해. 난 스포츠를 좋아해. 난 노래하는 거 좋아해. 나는 책을 좋아해. 난 여행을 좋아해. 나는 음악을 좋아해. 네, 이제 뮤직, 이것도 이제 나는 어떤 음악을 좋아해. 다 나중에 바뀔 수 있지요. 내가 고전 음악 좋아하면 클래식 뮤직을 좋아해. 그러면 되고. 팝송을 좋아해. 그러면 팝 뮤직. 그러면 되겠지요. 그다음에 한국의 그 가요 좋아해. 그러면 네, 나 트로트 좋아하면 I like 트로트. 뭐 트로트 뮤직 그래도 괜찮고요. 자, 나는 대화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I like talking. 나는 산을 좋아해. 예. 네. 난 수영하는 거 좋아해. 수영. 예. 네. 스위밍. 스위밍. 그러니까 외국 사람 만나고 얘기할 때 수영이 생각 안 나요. 그러면 I like 수영. 이렇게 한국말로 하잖아요. 다 알아들어요, 그래도. 근데 I like는 좀쓸줄 알아야 되죠. I like. 나는 뭘 좋아한다. 그런 표현 오늘 한번 좀 배우셨고요. 오늘 회화는 요거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알파벳 들어갈 건데. 오늘 저희 알파벳이 저희 교재상으로는 엔드러갈 차례죠. 35페이지인가요? 36페이지네요. 36페이지. 자, 우리 애니 알파벳송에서는 뭐였죠? 대문자가? 알파벳송으로 동그랑땡 N이요?
뒤에가 M이라고. 그건 M이지. 거기에 들어가야 돼. 자, 이거 뒤에 하나씩 넘겨주세요. 그거 내가 N. 맨날 노래하시는데도 자꾸 헷갈리시죠? 예. 자, 우리 N자가 대문자로는 뭐였어요? 번개처럼 N이었죠. 번개처럼 N. 예, 철자를 그래서 맨날 우리 노래 따라 할때 보면 맨날 똑같은 거인 것 같아도 자, 여기 보세요, 한번. 대문자 N은 번개처럼 N 그랬죠. 우리 쓸때 어떻게 쓴다고 그러냐면 항상 왼쪽에서, 위에서 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N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기둥 세우는 거 1번.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올라가서 옆으로 빗금 거 주는 거 이렇게 내려주는 게 2번. 그리고 다시 위에,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 요게 3번이죠. 자, 다시 한번 크게 쓸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대문자 N. 소문자 N은 우리 알파벳 송에서 동굴 한개 N이라고 그랬죠. 동굴 그리듯이 그리시면 되겠죠. 왼쪽, 위에서 밑으로 기둥 세워주고, 위에서 동굴 그리듯이 이렇게 거주시면, 이게 뭐라고요? N이 되는 거죠. N. 되셨죠? 자, N은 어떤 철자의 영어 단어에 N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나라 말로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N은 우리나라 말로 니은에 해당되는 거죠. 니은. 니은. 우리나라 말에 니은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받침으로 니은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에 시작하는 글자 니은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원어민의 소리로 한번 N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안 되네. 자,